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칼리 리눅스 2019년도 버전하고 칼리 리눅스 2021년도 버전의 그런 명령어 큰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후하고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뭐 실습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2019년도 버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 이미지를 불러오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루트 권한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권한이란 것은 최고 권한이죠. 리눅스에선 최고 권한이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이든 어떤 명령어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루트라고 하는 유저네임과 그 다음에 TOR, 루트를 거꾸로 한 거죠. TOR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2020년도 EU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루트 권한으로 기본적으로 로그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라고 하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도 칼리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뭐두 개에 대해서 UI나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 버전들도 당연히 이제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개 보면은 말 그대로 2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최신 버전으로 하시면은 좋은데, 제 영상이 이제 2019년도에 찍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것을 차이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2021년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의 모음들이 있는데, 여기는 터미널이죠.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에 또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여러분들이 여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샵. 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루트 권한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권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던 여러분들이 그냥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단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일반 사용자하고 루트 권한이라고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내부 시스템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취약점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 혹시나 칼리 리눅스가 침투가 된다거나 기본적으로 루트하고 TOR로 이제 로그인이 되다 보니까 보안상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돼버리면 내부 시스템에 또 위협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하선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닉토라고 하는 것은 웹 취약점 진단할 때 이제 도구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만약 동작을 시킬 때도 이렇게 서비스 아파치 2 스타트 하시면은 바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칼리 리눅스 2021년도 버전이에요. 2021년도 버전이고요. 물론 이제 닉토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실행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권한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를 하면 이제 칼리라고 해가지고 UID가 이제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권한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동작할 때도 어떤 서비스들은 동작이 되고 또 어떤 서비스들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아파치 2 스타트 하시면은 루트 권한으로 현재 동작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도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관리자인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루트죠. 루트의 권한들을 잠시 이제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관리자 권한 모드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sudo service apache2 start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칼리라고 해가지고 물어봐요.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칼리라고 입력하시면은 여기 동작이 돼요. 근데 현재 계속 달라잖아요. 예, 달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에 만들었던, 이 기반으로 만들었던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려면은, 2021년도에서도 따라 하시려면은, 앞에 항상 이렇게 수도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권고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su- 하시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이 돼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시면은 루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수도로 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바꾼 다음에 진행하셔도 된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나 2019년도나 2021년도나 같죠?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질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남깁니다.